자, 비트캡슐과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창단한 팀이죠. 네. 뭐 지난 타단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또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고요. 비트캡슐 역시 스렉스의 실력자, 스렉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김상훈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비트캡슐 최영현, 김상훈, 박래윤, 김영진, 박관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한준혁과 이강우, 김동현, 노승준, 김철, 김동우 선수가 있는데 오늘 한준혁 선수를 굉장히 또 보고 싶어했을 팬분들 네. 굉장히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한준혁 선수와 김동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됐는데요. 네. 많은 팬들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빅매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 두 팀의 경기가 이제 곧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이 아마농구에서 힘으로는 빠질 수 없는 김상훈 선수와 네. 또 KBL 출신으로서 또 역시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노승준 선수, 이 두 선수 간의 매치업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출발했고요. 자, 외곽 이강호 놓쳤습니다. 자, 빠르게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는데요. 왼손 던졌는데요. 자, 우선 밖으로 쳐냈습니다. 네. 자, 지금 흰색 유니폼의 2번 선수 박래훈 선수죠. 네. 이 박래훈 선수 역시 뭐 박래훈 선수의 동생으로서 또 재물포고등학교와 LG 출신 LG를 거쳤습니다. 자, 노승준. 오, 미끄러웠어요. 자, 우선 공격은 이어지고 있고요. 멈춰놓고. 네. 지금 선수들의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 굉장히 거칠죠. 네. 자, 미끄러질 때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 첫 경기이기 때문에 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비트캡슐은 오늘 두 번째 경기죠. 그렇죠. 네, 첫 경기에서 하늘 내린 인재에게 패했습니다. 자, 좋았어요. 완벽한 패스 네. 이후에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강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거친 싸움, 골밑. 좋았어요. 엔드원입니다. 네. 확실히 뭐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데 3x3에서는 웬만해서는 파울이 불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컨택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박래훈이 타이틀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2-1. 비트캡슐이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고요. 자, 김철 불발. 어허. 자, 그리고 이번에도 선수들끼리의 충돌 과정. 자, 박래훈 선수, 방금 화면에 나왔던 선수가 박래윤 선수의 네. 형이죠. 네, 현재 DSB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x3가 참 이 교체 타이밍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경기죠. 네. 뭐 교체 제한도 없고요. 또 타이밍 언제든지 데드 타임 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 체력이라든지 매치업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트캡슐의 공격. 자, 김상훈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자, 김철의 패스 안쪽 투입. 어우, 지금은 네. 네. 이번 자. 경기에서는 상당히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동현 선수가 매치업에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들어갔고요. 약간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점수는 2-2.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현재 팀 파울이 3개입니다. 자, 외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동현. 아, 몸싸움 보세요. 네. 자, 힘 대 힘이거든요. 자, 노승준 선수 역시 뭐 힘이라든지 자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김상훈 선수와의 힘 대결이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팔 근육도 정말 그렇죠. 네.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노승준 선수 역시 뭐 KBL 시절부터 블루워크로 또 정평이 나있던 선수였죠. 네. 자, 자유 패스 노승준. 아, 마무리 좋았어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3.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강호의 뒤쪽에서 블락샷이 있었고요. 골밑 돌면서 성공시킵니다. 아, 네,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네, 박래윤. A 코트에서 비트캡슐과 아프리카 프리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심판과 선수들 어떤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다음 비코트 경기가 아프리카 프리스와 하늘 내리는 자, 2020 K-EXO 서울 투어는 지금 현재 송파 가든 5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코트에서 예정돼 있었던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울까봐. 네, 그렇죠. 네. 의외로 또 선선한 날씨고요. 그렇습니다. 또 안전도 잘 지켜가면서 네. 또 안전하게 경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이제 뭐 대회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해가 졌을 때 네. 야외이기 때문에 이게 조명이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을 때 이제 뭐 경기장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중계 방송을 보실 때 화면이 정말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자 노승준 오 적극적인 수비 외곽 현재 진행 중 짧았습니다. 전주 20대 조선대 B팀 경기 이후로 두 경기를 B코트로 보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또 하나의 파울이 나왔네요. 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뭐 김동우 선수라든지 한유혁 선수 같이 공을 갖고 좀 풀어주던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빡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뭐 선수들과 그리고 심판 오 네 네 현재 공격권 때문에 네. 네 약간 좀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요. 이강우 선수가 이제 뭐 우리 공이 아니냐. 네. 네. 근데 참 이런 3x3가 강하게 심판에게 어필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재미죠. 네. 자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을 넘는다 그러죠. 네. 네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뭐 적절하게 또 심판과의 대화가 가능한 곳이 또 3x3이기 때문에요. 자 티파울 각각 네 개씩. 하지만 뭐 내일까지의 뭐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아, 부상 없이 대회를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오. 중요한 건 부상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강호 득점을 올려줬고요. 자 빠르게 패스 연결 이강호 직접 올라갔습니다. 아 좋았네요. 네. 오. 자 노승준이 아 네. 마무리할 수 없어요. 자 지금도 네 휘슬이 빠르게 울렸는데 네. 아 지금 네. 실수가 너무 아까웠던 그렇습니다. 장면이었어요. 자, 이강호 선수가 김상우 선수의 시선을 끄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아프리카였습니다. 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미스를 올렸고 자, 우선 비트캡슐의 공격으로 이어지나요? 아,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이군요. 네. 어, 지금 전광판에 숫자 4가 굉장히 많네요. 자, 핸드오프 이강호 반패스. 자, 지금은 샤클락에 쫓겨서 네. 던졌습니다. 샤클락에 쫓겼죠.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유니폼에 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씩 이 경기장 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네. 뛰면서 흘린 땀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땀에 미끄러져서 다칠 때 넘어질 때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노승준. 자 마무리 짓는 노승준. 점수는 5대 4. 자 아슬아슬하게 패스 연결됐고요. 그리고 외곽 먼 거리인데요. 자 리바운드 과정 아프리카가 가져왔습니다. 김철의 투입. 아 좋았어요. 오픈 찬스 던집니다. 네 오, 좋았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갔던 패스였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교체를 또 선택을 하네요. 자 이 장면에서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네, 이강호. 수비가 도움 수비를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오픈 찬스가 나고 말았죠. 자 박내윤. 그리고 그 전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제 6개째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팀 파울이 이제 7개째부터인데 이 직전 경기에서 팀 파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왔던 경기가 있었는데 아, 예, 기가 막혔어요. 네, 김상훈의 득점이 있습니다. 박내윤 스텝백 던집니다. 외곽. 아 훌륭하네요. 네. 자 지금 스텝만으로 이제 수비를 떨어뜨려 놓고 네. 자신만의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자, 박내윤 선수 좋아요. 3x3에서 저런 장면은 정말 쾌감을 또 그렇습니다. 일으키게 하는. 네. 신장의 차이가 절대가 아니거든요. 네. 박내윤 선수가 큰 선수를 따돌리고 자 이렇게 슛을 만들어 놓는 장면 역시 강한 쾌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는 7대7.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셧아웃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까지 치고받는 승부 나올 것 같은데요. 한정차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실수 하나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네. 신중하게 경기해야 돼요. 김동현 외곽, 이강호 다시 외곽으로 빼준다. 자, 패스 왔어요. 김철 불발. 자, 이강호 직접 던지는데요. 자, 계속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오호, 좋았어요. 이강호. 네. 자, 이강호의 외곽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외곽 슛을 또 성공시켰던 피트 캐치. 다시 한번 이강호. 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울선언 아프리카 프릭스가 네, 팀 파울에 걸렸네요. 네. 자, 아프리카는 좀 서로서로 지금 플레이에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또 오픈 찬스를 내주는 식의 잘 플레이 잘 해가고 있어요. 뭐 점수를 확인할 때마다 계속해서 동점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뭐 점수는 이제 9-9 시간은 절반가량이 지났는데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격렬하게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다들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강호 그리고 파울 선언. 또 앞선 경기에 비해 컨택도 훨씬 많고요. 네. 또 공수 전환도 빠릅니다. 자, 박관윤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그 교체를 진행하는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나오죠? 감독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선수들끼리 빨리 얘기하면서 호흡을 맞춰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경기장 밖에서 대기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감독이 지시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테크니컬 네. 파울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강호의 바운 패스. 자, 돌면서 노승주. 아, 오호. 좋아요. 자,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안 들어갔고요. 김상훈. 아, 심상훈 좋았어요. 아, 네. 자, 포스트업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외곽 이강호 피해냈고요. 자, 불발됐는데 본인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우. 이강호의 활약이 조금 상당하네요. 네. 자, 리바운드에서 좀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격 찬스를 많이 잡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리바운드에서 다른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우 선수 외에는 가담한 선수가 없거든요. 자, 이강호.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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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세가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강호의 활약과 함께 아프리카 프릭스가 두 점 차로 몰렸습니다. 자, 노승주 네.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아웃됐다는 판정이고요. 네. 자, 신장과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 네. 손쉽게 포스트 득점 올린 노승준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작전 타임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 자, 이 장면에서 네, 이강호의 득점. 자, 선수들의 사실 뭐 작전 타임에서는 뭐 많은 이야기보다도 조금 서로를 독려하면서 휴식을 일단 취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뭐 신장의 우위를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도움 수비를 끌어당겨서 외곽 찬스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트 캐스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 싸움부터 일단 신경 써야겠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2차, 3차 기회를 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강호 외곽 짧았고요. 에어볼 그리고 이후에 노승준. 자, 네, 이번에도 세컨 찬스 득점이 나왔죠. 네. 오, 네, 이번에도 조금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김상훈이 외곽에서 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골밑 성공시킵니다. 네. 노승준. 자,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 아프리카 프릭스는 오늘 한 주력 선수가 없지만 외곽에서는 이강호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또 노승준 선수의 활약. 그렇습니다. 뭐 이강호 선수 역시 경험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 자신의 신장에서 오는 슈팅 능력을 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자, 왼쪽 높게 떴습니다. 김상훈 리바운드. 박내윤. 선수들의 점프력도 대단하네요. 네. 자, 완전한 오픈 찬스. 자, 기회요. 자, 비트 캡슐은 외곽이 쉽게 터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공권은 노승준 선수가 완전히 그렇습니다. 장악을 했네요. 자, 저 리바운드 찬스를 좀 막아내야 될 텐데 네. 여의치가 않죠. 사실 지금까지는 김상훈 선수가 계속해서 붙어줬는데 네. 자, 조금 전 상황에서는 김상훈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관윤 안 들어갔고요. 김철 오픈 오호. 깔끔합니다. 네. 점수는 어느새 9점 차. 자 이제는 셧아웃 승리를 조금 노려볼 만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상당히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 좀 급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빠르게 템포를 찾더니 자신들만의 농구를 하고 있어요. 자 반패스 연결 이강호 멈춰놓고 던집니다. 에어볼. 약간 무리했죠? 네. 김상훈 오 볼을 조금 놓치는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공격권은 이렇게 또 넘어갔고요. 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아크 밖에서 던질 경우에는 셧아웃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 외곽이 상당히 많이 나온 또 이강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 등지면서 오 네 백동 아 좋았어요. 네. 네. 자 김동현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10대 20. 오호. 이번에도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몸싸움은 굉장히 격하지만 뭐 파울 이후에는 선수들이 뭐 페어플레이 정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맞붙을 상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충돌이 있더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또 사과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은 아프리카 팀의 팀 파울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영현 자 두 번째 시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20대 11 한 점 차. 자 한 점 차가 아닌 아홉 점 차였는데 이제 한 점을 올리면서 네. 아프리카 프리스가 결국에는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높이와 힘의 우위가 가져다준 승리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노승준 선수가 버텨주는 리바운드가 큰 힘이 됐고요. 또 이강호 선수의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슈팅 능력도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강호 선수의 이 활약은 한준혁 선수의 부재를 상당히 또 채울 수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뭐 김동호 선수도 그렇고 한준혁 선수도 그렇고 공을 갖고 득점 찬스를 만들어준 선수였는데 네. 자 이 선수들의 공백을 또 훌륭하게 메워줬던 이강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비트캡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또 하나의 경기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비트캡슐과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창단한 팀이죠. 네. 김철, 김동우 선수가 있는데 오늘 한준혁 선수를 굉장히 또 그렇죠. 첫 경기에서 하늘 내린 인재에게 패했습니다. 자 아, 좋았어요. 완벽한 패스 네. 이후에 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을 때 득점이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거친 싸움 골밑 아 좋았어요. 엔드원이 아프리카 프릭스. 자 김철의 패스 안쪽 투입. 어우 지금은 네. 이제 네, 뭐 경기장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중계 방송을 보실 때 화면에 정말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다칠 때 넘어질 때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리카가 가져왔습니다. 김철의 투입. 아 좋았어요. 오픈 찬스 던집니다. 네 오, 좋았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갔던 얼마나 패스. 중요한지 또. 나왔던 경기가 있었는데 아 예 기가 막혔어요. 네 김상훈의 득점이 있습니다. 박내윤 스텝백 던집니다. 외곽 아 훌륭. 자 계속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오호 좋았어요. 네 자 이강호의 외곽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훈 선수 외에는 가담한 선수가 없거든요. 자 이강호 아 그러니까 두 점 차로 벌렸습니다. 자, 노승준 선수 네. 외곽 짧았고요. 에어볼 그리고 이후에 노승준 자, 네, 이번에도 세컨드 안쪽으로 투입 골밑 아하, 성공시킵니다. 네. 노승준 자,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이만 외곽에서는 이강호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또 노승준 선수의 활약 등지면서
오, 네, 백도착까지. 아, 좋았어요. 네. 네. 노승준 선수가 버텨주는 리바운드가 큰 힘이 됐고요. 또 이강호 선수의